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나는 무리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여 사연 보냈습니다. 재직 중에 이직 또는 그만두고 이직. 현재 27살 대기업. 계열사 재직 중입니다. 연고지에 초봉 5천에서 7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덜 힘들어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편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니는 회사에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돈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지금 재직 중인 곳이 유튜브를 다루는 회사인데 방진복에 방진 마스크를 쓰고 가도 얼굴이나 피부에 닿으면 화상 자국이 생깁니다. 분진도 엄청나게 날리고 세척 과정에서도 물 살짝만 튀어도 온몸이 따갑습니다.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황산, 염산, 노출되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문대 제약공학과를 나와서 이 나이에 갈 곳도 없을 것 같고, 제약회사 인턴 경험을 해봤을 때 느낀 건 그래도 환경이 깔끔해서 좋았는데, 급여 때문에 산업군을 제조업으로 눈을 돌린 건데,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하게 눈에 보이는데, 여기서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일도 출근인데,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다치면 저만 손해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형님의 의견은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다닌 지는 10개월밖에 안 되었고, 다른 회사 경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하고 이직해야 할지, 아니면 몸도 다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자격증도 상기 2개,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기능사 3개, 화학분석기능사, 지게차 기능사, 환경기능사, 토익 800 이런 스펙뿐이라 갈 곳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7살, 아직 늦은 나이 아닐까요? 요즘 취업도 잘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딘지 알것 같네요. 일단 포항 사람이시네. 포항이 회사 맞네요. 광양이라고요? 아, 광양이구나. 아, 원래 광양 출신이에요? 전남 출신? 위험하죠, 여러분 봐봐.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혹시 뭐 일하면서 직업병 같은 거 앓는 거 있어요? 와, 피부에 다음 화상 자국이요? 그럼 화상 입었다는 얘기네. 어딘지 알것 같네요. 자, 포항, 아, 포항, 맨날 포항도 있잖아. 이게 그거잖아. 포항도 있고, 광양도 있잖아요. 네. 회사가 포항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습니다. 일단, 팔에 화상자국 없는 사람이 없나? 와, 진짜라고? 와, 이거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일하면서 데인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많이 가려울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바람부질 같은 게 피부에 닿으면, 이게, 뭐, 얼굴에 지문 같은 거 나고, 글자나 피날 수 있거든요? 알러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10개월 동안 일하면서 그만둔 사람들 봤어요?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일을 못하겠다고 때려친 사람들 봤습니까? 내 라인에서? 아니면 뭐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요? 혹시 지금 나는 문의다님, 제가 메일 답장 하나 보낼게요. 답장 보냈는데 여기 맞죠? 그 님이 그 다닌다고 하는 거 여기 맞죠?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근데 일이 너무 위험하다. 이런 회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게 2차전지가 사실 안 좋아요, 이게. 2차전지가 미래 전망은 좋은데 일이 위험해. 많이 많이 위험해요. 2차전지 들어가는 게 죄다 발암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 덩어리라서. 아니, 너무 위험한데, 이거는. 아니, 이게 뭐 일하다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사실 뭐 화학 공장이나 이런 산업 공장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를 비하면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 사방에 철가루나 이제 뭐 그런 분진 같은 거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진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부도 안 좋아지겠다, 이게 하면. 피부 확실히 안 좋아졌죠, 일하면서. 네네네. 내가 봤을 때 이분이 끈기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끈기가 없는 분이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이 피사가 철강 쪽이 이제 답이 없어가지고 다 2차전지 쪽 올인하다고 들었습니다. 올인. 포항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철판 팔아가지고는 돈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계열사를 다 돌려버렸어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쓰리 그 계열사도 맨하 2차전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지금 그 여기 나와 있는 피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철강 쪽 완전히 접었다 보시면 돼. 거의 접은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철판 팔아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철판을 안 만드는 건 아니야. 근데 돈이 안돼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2차전지 완전 갈아타 버렸어요. 포항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그래서 계열사가 많이 늘어났거든. 와, 계열사 많네. 2차전지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그 하나인데 2차전지 계열사가 적자 심하죠. 그래서 2차전지를 간다 보네. 철강은 안 되니까. 아, 근데 너무 혹사한다. 이게 너무 안 좋은데? 근데 본인이 못 버티면 나온 게 좋아요. 나이 거리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건강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27살이고. 그리고 뭐 스펙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나오고 나면 공백기는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래도 다른 데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중요해도 어차피 뭐 제약공학과 공대잖아요. 공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격 다짐으로 밀어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경력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환경이 안 좋대 이게.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떠나가지고 뭐 원래 공장이라는 게 사실 깔끔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철가루나 이제 분진 같은 건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근데 이건 분진 수준이 아니냐, 여러분. 누가 봐도 몸에 안 좋은 것들이야. 이걸 장시간 동안 놓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뭐 결혼하면서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 출산할 때 문제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일하다가 뭐, 암 같은 거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이분이 저한테 뭘 보내줬냐면, 공장에 작업하는 작업 환경 잘 찍어서 보내줬어요. 와, 뭐야 이거? 이분이 저한테 보내준 게 있거든요. 이건 제가 저만 볼게요, 저만. 이게 대기업이란 말이야, 이게? 완전 가루덩어리네, 완전. 흰 입자 같은 게 많은데 저게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공장에 보면 뭐 뭔가 가루나 이제 물질 같은 게막 사방에 리튬이라고 저게. 와, 중금속이냐, 중금속. 이 공장에 보면 라인에 뭐가 있냐면요, 밀가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저분이 말한 리튬이야, 중금속.
2차전지 올려가야 되는. 이게 사방이 그냥 다 뿌려져 있어요, 이게.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어디 있고 어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에 다 뿌려져 있어요, 이게. 공기 중에 날아다니고 바닥에도 있고 움직이는 다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 작업할 때 사진도 저한테 보여줬는데 묻으면서 하는 거야, 이게. 방진복 입고 하잖아, 방진복. 방진복 입어도 방진복이 이제 완전히 가려주는 게 아니잖아. 눈, 코, 입은 못 가리잖아. 눈, 코, 입 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거든, 이게. 이게 바닥에 뿌려진 것도 있지만 이게 일하면서 사방이 이렇게 흩뿌려지거든요, 공기 중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일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일할 때 엄청 가려울 것 같은데,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퇴직금 받을 때가 1년만 채우고 나온다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다가 사고 납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 말 아니에요? 이러다가 누가 하면 다친다. 누가 하면 이러다가 뭐 암 걸려가지고 말 나온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 나올 것 같은데, 작업자들 중에. 뭐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거 몇 년만 더 하면 진짜 어? 암 하나 달고 나오겠다. 이 다키마에도 화상이다, 다키마에도. 완전 그 자동차 죄상류하고 다른, 자동차 죄상류는 가렵긴 한데 화상 입고 하진 않거든요. 야, 이거 몸에도 안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닿으면 탈모도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화학 공장에서 하신 분들이 탈모가 심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또 막상 못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급여가 좋으니까, 연고지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 못할. 근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작업 환경이 안 좋네, 이게. 제가 차마 계속 다니라고 이게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편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니, 편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분 그래도 나는 끈기가 있는 분 같은데 웬만한 생산 라인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다른 데 가서 적응 잘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진만으로 뭐 단정짓기 힘들겠습니다만 너무 안 좋은데요, 너무. 아니, 우리가 왜 화상 입을까 걱정하면서 일을 합니까, 이게. 온몸이 따갑다. 이러면 잠 못 자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만약에 잘못 몸에 들어오잖아. 들어가지고 샤워해도 이거 안 없어져, 샤워해도. 이게 몸에 스며들면, 이게 스며드는 거거든, 니춘 같은 게. 몸에 이제 피부, 우리 그 모공이죠,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씻고도 안 돼, 여러분. 이분이 안 씻고 받겠냐고, 빡빡 안 붙대 받겠냐고. 그래도 안 돼, 이미 몸에 스며든 거는. 그러면 따갑잖아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빡빡 긁어가지고. 아마 피부 트러블 심한 분도 많을 것 같아, 이게. 일하면서 피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 두드러기 나신 분도 많을 거야, 이게. 와, 안 좋은 거 다 있네. 아니면 제약회사 어때, 제약회사. 어차피 제약공학하잖아. 제약도 사실 뭐 환경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은데 여기보다 낫거든요, 여기보다는. 피부가 안 좋다고요, 아이고. 피부 좋아야 되는 나이인데. 사실 생산직 하면 피부가 좀 안 좋아지긴 합니다. 일단 저는 계속 다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게. 네. 근데 님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취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내보면? 물론 지금 나오고 나면 일자리가 많이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3월달이기 때문에 또 채용공고 나올 수 있거든요. 혹시 학점 몇 점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평균 학점. 그 몇 점으로 졸업했는지. 아마 4점 만점이겠죠? 3.93 나쁘지 않네. 3.93이면. 제가 봤을 땐 나오더라도 대기업 아니더라도 중견 제약회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약회사는 꾸준하게 뽑거든요. 차라리 제약회사가 나올 것 같은데. 제약회사도 7천만원 정도는 아니지만 4천만원 주급한테 맞춰주거든요.
대신에 아 개근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나와도 될것 같은데? 대신에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만약에 단대 취업을 하면 본인 고향을 떠나야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이 화학이나 이제 화학 공장만 있고 제약 공장은 없거든요. 본인도 아실 거예요. 여순강이 이런 철강이나 이제 2차전지 화학 공장 많은데 문제는 그것만 몰빵돼 있어요. 그것만 돼 있어. 그래서 본인이 다른 데 취업하려고 하면 그 동네를 떠나야 돼요. 그런 거 각오해야 됩니다. 뭐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저는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 취업은 안될 거예요.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 작업 환경 영향이 중요한데 작업 환경이 너무 안 좋네 이게. 사람이 아무리 뭐 일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무 시간이 긴건 버틸 수 있는데 저렇게 환경이 안 좋은 걸못 버텨요. 환경이 안 좋은 거는. 저렇게 환경 안 좋은데 지나면 여러분 쉴 때도 뭐 편히 못 쉽니다. 가려워가지고. 아무리 일이 뭐 빡세 나도 건강을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저러다가 사고 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저는 나오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취업 준비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님 정도 스펙이면 저는 충분히 다른 데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네. 웬만하면 제가 버티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하면 참고 다니라고 하는데 참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저분도 참고 참았다가 저한테 사연 보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힘들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사연 보내는 게 아니라 아마 보낼까 말까 고민 많이 했을 거야. 다시 전문대요. 아니, 전문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문대 왜 가요? 왜 또 갑니까? 지금 스펙으로 충분한데 전공 때문에 가신 거 전공 때문에? 꼴랑 전공 때문에? 굳이 전공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왜냐? 제약공학과 또 공대 아니에요, 공대. 어제 공학 개념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넣으면 돼. 전화기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문대 공대 나왔잖아. 학점은 그 정도면 됐고, 개근 됐고. 3기만 몇개더 추가하면 될것 같은데요? 뭐 전기 아니면 전기 산업기사만 추가하면 될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본인이 못 나서 그만두는 게 아니야.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오래 있으면 하는 건 아니야. 오래 있다간 병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돈은 돈대로 벌지만 나중에 병 약값으로 나간 돈이 상당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뭐 참고 버텨라. 회사 복지 나쁘지 않으니까 다니라고 하는데 저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저분이 뭐 나와서 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스펙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물론 나오고 나면 지금 올해부터는 채용구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 정도면 그래도 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봐요. 라면 조리 장인님은 저분보다 상황이 더안 좋잖아. 저분보다 나이 훨씬 많고 스펙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라면에서 들어갔잖아요. 이분은 나이도 훨씬 어리고 뭐 출교도 좋고 이제 전공만 좀 이제 약간 좀 애매할 뿐뭐 학점이나 자격증도 훨씬 더 나은데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좀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공장 작업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억울해 다쳐가지고 고생하기 싫잖아, 여러분. 물론 일하면서 고생하는 게 맞긴 해. 피곤한 게 맞긴 한데, 피곤한 거하고 아픈 거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피곤한 거하고 다치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저거는 나중에 세게 다치거나 문제될 수 있거든,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말 나올 것 같아. 저렇게 일하다가 누가 이제 뭐 피부병 걸린다거나 불치병 걸리면 분명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고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일단 사람답게 일해야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았고 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 오늘 고민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